안녕하세요. 또이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남대문의 소문난 맛집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해서 백메다 경에 보리밥 칼국수 골목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직진을 하시면 가맥골 손만두집이 있습니다. 딱 점심시간에 맞춰 도착을 하다보니 입구부터 포장해 가는 사람들이 가득하네요. 2층으로 올라가면 먹을 수 있다 하셔서 입장을 해보았습니다. 손만두라는 명성에 맞게 여러 직원분들이 진지하게 각자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2층으로 올라가니 테이블석에 사람들이 많이 계시네요. 3층으로 올라가라 하셔서 다시 3층으로 이동해봅니다. 앞 주방으로 잘못 들어왔어요. 3층은 좌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리가 없어 다음에 올 생각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저희가 나오는데도 끊임없이 식사객들이 들어오시네요. 밀가루 반죽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진정한 손만두집이었습니다. 완성된 만두들이 가득하네요. 다음에는 잊지 말고 꼭 먹으러 와야겠어요. 쇼핑 산매경에 빠진 저희는 결국 밥대를 넘겨 2시쯤에 남대문의 맛집인 유명한 갈치조림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골목이 모두 갈치조림집이네요. 점심시간을 넘겼어도 각 매장마다 사람들이 식사를 하셨고 저희도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주문한 갈치조림이 정말 빠르게 나왔네요. 메인 갈치조림과 계란찜, 작은 갈치구이와 밑반찬이 나왔습니다. 조금 짠듯한 조림 양념 맛인데 갈치랑 함께 먹으니 간이 딱 맞네요. 이렇게 허겁지겁 갈치조림을 먹었습니다. 저희는 조리 안 된 김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 양념에 찍어서 먹어도 보고 갈치 한 점과 싸서도 먹어봤는데 비렸어요. 추후에는 김이랑은 같이 싸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 때문인지 어쩐지 너무 유명해서 실망이 컸는지 어쩐지 배가 많이 고픈 상황에도 둥글둥글 식성인 후니씨에게도 아쉬웠던 갈치조림이었습니다. 맛에 대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남대문의 유명한 음식은 바로 야채우떡이죠. 줄을 길게 늘어선 원조 야채우떡집에 저희도 줄을 섰습니다. 보이는 왼쪽이 그냥 야채우떡집이고요. 줄을 길게 세워진 오른쪽이 원조 야채호떡집입니다. 두 곳의 호떡을 사 먹어보고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조 야채호떡집은 얼마 안 기다리고 바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아쉽게도 줄 서신 분들이 기본 5개에서 10개씩 한 번에 포장을 해서 가시니 네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도 줄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였더라고요. 이곳은 특이하게 간장 양념을 호떡에다 발라주고 있고요. 그 양념장은 사과를 비롯해 다양한 야채와 과일이 들어간 듯합니다. 방금 갈치조림을 먹은 상태라 옆집의 야채 호떡과 비교할 겸 하나만 구매했습니다. 저는 야채 호떡이요. 바로 먹을 거예요. 줄 서지 않는 옆집 야채 호떡을 20초 만에 구매했습니다. 종이컵이 많이 잘려진 쪽이 옆집 야채 호떡입니다. 이것이 남대문 야채 호떡. 이것은 그냥 야채 호떡. 조금만 더 가까이서 해봐. 왼쪽은 줄을
30분 동안 기다려서 한 야채 우떡이고요. 오른쪽 이 아이는, 종이컵에 있는 아이는 바로 옆에 있던 야채 우떡입니다. 금액은 얘는 2,000원. 1,500원. 둘이서 돌아가며 맛을 봤는데요. 겉은 엄청 바삭하고 속은 잡채가 들어가 있어 든든하고 간장 양념이 달콤 짭짤해서 식사 대용으로 충분한 야채 우떡입니다. 서로 다른 맛을 비교하기는 어려웠어요. 둘 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식을 드시기보다 밥으로 드셔도 손색 없을 듯한 야채 우떡이었습니다. 다음은 맛이 없으면 공짜라는 간판이 달려있는 남대문 떡갈비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떡갈비였는데요. 배가 불러서 집에 와서 먹었어요. 식어도 맛있는 거 인정합니다. 한 개에 3,000원인데 많이 사올 걸 그랬어요. 밥 반찬으로도 간식으로도 너무 맛있습니다. 줄이 엄청 길게 늘어선 김진호 호떡입니다. 다음에는 이곳에서도 사 먹어봐야 되겠어요. 남대문 시장은 없는 게 없고 워낙 규모가 커서 10분의 1도 다 못 보고 해가 저물었지 뭐예요.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이동한 남대문 시장 보리밥 칼국수 골목입니다. 수제비와 냉면이 나오는 세트 메뉴와 보리밥 칼국수 냉면이 모두 나오는 세트 메뉴로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수제비와 칼국수가 비주얼이 비슷해서 맛도 같을 줄 알았는데 맛이 다르더라고요. 서로 그릇을 돌려가며 다양하게 맛봤습니다. 너무 맛있다는 거 말고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국물도 진국이고 편집하는 이 시점에서도 다시 생각나는 맛입니다. 어느새 빈 그릇만 남았습니다. 깨끗하게 먹었네요. 이곳은 남의 식당이라고 하는 매장인데요. 맛난 칼국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남대문 시장 쇼핑하실 때 맛집 투어도 하시기 바랍니다. 맛집 추천하실 분들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